안녕하세요. 강의하는 아이들의 김지민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단원 소인수 분해 중에 거듭 제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거듭 제곱이란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는 2의 4제곱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의 3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의 n제곱은 a를 무한 번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을 알아보자면 모양에는 곱해진 수와 문자를 뜻하는 및과 곱해진 횟수를 뜻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은 몇을 곱하든 전부 다 1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1의 0제곱은 1에다가 1에다가 뭐 다양한 숫자를 곱하면 1이기 때문에 전부 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을 무한대로 곱해도 여전히 1이기 때문에 1의 n제곱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의 1제곱은 A를 한 번 곱한 거기 때문에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그거 A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자연수와 소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칭하는 자연수는 1, 2, 3, 4, 5, 6, 8, 9, 10 그런 자연수를 뜻합니다. 자연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수와 합성수와 1이 있습니다. 소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나 2.6 같은 소수가 아니고 영어로는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소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소수는 약수가 자신과 1분인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는 1과 2밖에 없으므로 소수가 맞고 3도 1과 3밖에 없으므로 소수가 맞습니다. 4는 3개이기 때문에 소수가 아닙니다. 소수가 아닌 수면 뭐라고 소수가 말하죠? 아닌 수는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5는 1과 5이기 때문에 소수가 맞습니다. 6은 4개이기 때문에 합성수입니다. 7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입니다. 8과 10은 합성수이며 9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소수는 모두 홀수가 아닙니다. 홀수가 아닌 수는 뭐가 있어요? 2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합성수는 소수의 곱이며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수로 착각하기 쉬운 합성수는 91, 144, 119, 187, 111 등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